환자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거는 되게 좋으면 잘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왔어요. 혹시 어디를?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고 왔어요. 우와. 서울대 재료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학과 생활은 좀 어떠셨나요? 대학교 자체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학과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건 좀 적었고 동아리 활동은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동아리 생활도 많이 하시고 인싸시지 않을까? 인싸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과 생활 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어서 제가 하는 동아리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친한 사람들이랑 자주 보고. 혹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셨는지? 일단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동아리는 필수로 했었고 근데 단과대 축구부랑 과 축구부 두 개를 했었고 당시에도 미드필더 하셨던?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격수를 했었고 네. 고등학교에 축구부 들어갈 때도 공격수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공격수 이제 위쪽에서 뛰고 있는데 공이 너무 안 오니까 공 받으러 내려가고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필더가 되고 나서는 미드필더가 훨씬 재밌어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박지성 네. 축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내가 축구 선수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셨나요? 진짜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뭐 실제로 엘리트 축구 코스 밟고 있는데 같이 뛰어보기도 하고 대회 같은 것도 몇 번 나가고 그랬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부모님의 거대한 반대가 있었고 그때 납득을 하고 접었는데 그걸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그 정도 절대 못했을 것 같고 거기서 약간 벽을 느낀 적이 있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당시 대학교 학점 공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학기가 면접 준비하면서 좀 떨어져서 3.9몇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3.9면 4.5 만점인가? 4.3 만점. 아 4.3 만점에 와우. 운동도 잘하시고 학점도 좋으시고 아 근데 공대는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부분이 많아서 거의 대학교 2학년 정도 배웠던 것까지는 고등학교 때 했던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월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그 정도시면은 반의 대학원생이 질문 많이 하고 그랬으면 교수님 눈에 띄었을 수도 있는데 수업 중에 되게 활발한 스타일은 아니고 근데 제가 실제로 저 대학원은 당연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자연스럽게 다들 가듯이 대학원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사실 제가 재료과를 가면서 제일 많이 관심 있었던 건 생체재료라는 분야였는데 제가 다닐 당시에는 거의 뭐 금속, 반도체 이쪽이 많았어서 사실 그쪽은 저는 크게 흥미는 없었거든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재료로 돌아가서 다시 고민을 해봐야겠다. 원점에서 다시 네. 근데 그렇게 의대 진학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사실 그 과정이 되게 길어요. 다양하게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다 적어놓고 장단점이라던가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제 가치관과 뭐가 제일 맞는지를 하나하나 지우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은 선택지가 의사라는 직업이에요. 다시 이제 1학년으로 입학을 하신 건가요? 그게 제가 갈 때는 학사 편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서울대 졸업하고 바로 본과 1학년으로. 주위에 반대가 있진 않으셨나요? 반대는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서울대가 혹시 아깝진 않으셨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누군가는 서울대라는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손꼽는 대학 그렇죠. 학벌이 바뀌니까 뭐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했었는데 네. 사실 제가 서울대 나왔다는 사실이 경희대 의대를 가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서울대 안에서 배웠던 것들도 있고 만나게 된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걸 다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생각이라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다 양분이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지원서를 접수를 하고 왔어요. 혹시 어디를?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고 왔어요. 우와. 바이탈과라고 하는 생명을 다루는 몇 개의 과들 중에 하나긴 하죠. 그냥 응급실에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례지만 혹시 그 과가 좀 깊이가 많이 되는 과거나 깊이과라고 분류되는 기사를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기 안에는 현실적인 조건들도 있어요. 뭐 성적 뭐 1, 2등 해야 갈 수 있는 과는 못 가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고민을 쭉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내린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결론을 내린 가치관이 뭔지 좀 말씀해. 제가 아직 응급의학과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일단 제가 좀 추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의사인데 전신을 다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디가 아프다고 왔을 때 아 그러면 이런 게 문제일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제가 액티브하게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게 응급의학과였어요. 정말 멋있네요. 혹시 그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결과 아마 12월 크리스마스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 합격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적성에는 좀 잘 맞으시는 거예요? 의대생을 물어보면 적성이 진짜 안 맞았고 의사는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게 저랑 스타일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을 항상 풀었는데 이제 의대는 아주 많은 방대한 양을 암기해야만 풀 수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으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많이 안 맞았고, 실습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인턴으로서 일을 할 때도 환자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하는 거는 되게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PPT가 막 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1학점짜리면 한 학기 들으면 16, 7개 정도 PPT가 나오는데 요거 하나가 이제 100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 PPT 하나가 100장이 넘어가요? 그거 만드시는 분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목이 엄청 많으니까 본과 2학년 때는 거의 10몇 개 넘게 과목을 수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PPT 양 자체는 엄청 많아요. 아, 혹시 그럼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라서 서울대 공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꿈이 스타트업 하는 거여서 교수 생각도 진짜 그냥 큰 돈을 벌고 싶기도 하고 이것들을 다 이룰 수 없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본과 3학년 때 스타트업에서 일을 좀 했었거든요. 1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른 일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거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은 꿈꾸고 있고, 나중에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사실 의사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랑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찾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의예과 지망생들에게. 아, 영상 편지요? 의예과 지망생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학생분들께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내가 추구하는 직업적 가치관은 어떻고 그럼 실제로 이런 이런 직업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맞는지 비교해보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나는 성적이 좋으니까 뭐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뭐 이런 이유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의대 가야지 이런 결정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 또 아무래도 의대 관련된 이슈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있다 보니까 도움이 되는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사실 제가 입시 특히 고등학교 생활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이제 의대 공부를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멍청해져요. 아,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있던 게 많이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게 나가는 느낌.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하느라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혹시 좋아하시는 축구 선수는? 저는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어서 다비드 실바나 메스투 오즈일. 예술적으로 패스를 뿌리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좋아해요.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합니다.